예, 안녕하십니까. 한울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예, 오늘은 저들 농원에 직접 갖고 온 산딸기 모종, 묘목. 예, 이제 가을이 다 돼서 이제 서리도 왔습니다. 예, 단풍이 잘든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묘목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재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가 아는 대로,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여기 지금 이제 모이는 묘목은 올해 봄에 이 뿌리를 삽목해 가지고 뿌리를 잘라 가지고 땅바닥에 꽂아서 만든 묘목들입니다. 이제는 이제 단풍이 들었으니까 곧 잎은 떨어질 것이고, 예, 저들은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이제 이 나무를 캐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는 캐는 것은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해서 캡니다. 예, 가꾼 모습을 밑에는 이물 주는 호스, 점적 호스라고 있습니다. 점적 호스를 깔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산딸기는 저 복분자하고는 틀립니다. 복분자나 블랙베리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옛날에 산에 있던, 예, 그런 예, 산딸기하고 비슷한데, 그래도 능력이 좋은 놈을 골라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잘 달리고 하고 가정가수로 좋습니다. 병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같은 병이 별로 없다는 같은 경우는 이제 농약을 거의 안 써도 되는데 6월 뭐 초순 중순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묘목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자, 이거 들고 저 산딸기 내가 제가 요거는 조금 전에 캔 산딸기 묘목입니다. 산딸기 묘목인데, 이 산딸기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산딸기는 가시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이 뿌리가 다 끊어져가지고 별로 할게 없는데, 요런 같은 경우는 요런 거를 한개 잘라가지고, 여긴 위, 요건 아래. 요 같은 경우도 잘라가지고 한 10cm, 12cm 길만 기를 수 좋습니다. 요렇게 뿌리를 가지고 삽목을 해야지만이 요 지금 현재 요 산딸기하고 똑같은 놈이 나옵니다. 그게 산딸기 열매를 뿌리 가지고 묘목을 만들게 되면 이 각양각색의 잡종이 막 나오는데, 잡종이 안 나오려 그러면 요 놈하고 똑같은 놈을 만들라 그러면 요 줄기를 잘라서, 예를 들어서 요 줄기를 잘라서 뭐 재주껏 그 꽂이를 하든지, 아니면 이 나무를 다른 산딸기 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다행히 접을 안 붙여도 삽목이 잘 되기 때문에, 꽂이가 잘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재 이 산딸기는 뿌리가 너무 가느다란 거, 이런 거는 너무 가느다래서 이게 살리기 어려운데, 조금 굵은 놈들을 가지고 이 묘목을 만들면 됩니다. 예.
제가 이 나무 심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쪽이 오른쪽이가 위쪽입니다. 위쪽. 그러니까 거꾸로 넣으면 안 됩니다. 얘가 좀 일어나둬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 심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이게 망이 넓은 것 같으면 이렇게 두 줄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묻어가지고 끝은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해고 여기다가 이 뿌리가 잘 살려 그러면 이제 수분이 있어야 되니까 저들 여기 이런 점적 호스 이런 점적 호스를 깔아가지고 이 중앙에 여기 깔아가지고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축축하게 만들면 이 묘목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제가 보여드린 거지만은 내년 봄에 싹 트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 봄에 싹 트기 전에 그러면 제가 이거 산딸기 나무 키우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심기진 것은 묘목이니까 이렇게 총총 심어서는 수확하기 곤란하니까 최소한 나무 식재 간격은 한 1m나 이상은 띄우셔야 되고 예. 그리고 골과 골은 최소한 한 2m든지 이렇게 띄우셔 가지고 2m, 1m 이런 식으로 하든지 여기 같으면 한 골 없어야 되는데 다음에 이제 내년에 지금 현재 내년에 여기 가만히 놔두면 여기는 너무 촘촘해서 너무 복잡해서 안 되지만은 이거 이제 아직 드물겠다 그러면 내년에 바로 여기서 열매가 달립니다. 내년에 열매가 달리는데 여기서 달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또 내년 봄에 새로운 가지가 달리는 겁니다. 새로운 가지가. 그럼 새로운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 지금 이제 요거를 만약에 심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습니다. 대신에 싹을 어디서 나는가 하면 여기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싹이 납니다. 여기에서 싹이 나기 때문에 우선 심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심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어야 되니까 심어가지고 비누로 물칭을 하고 물을 충분히 주고 해가지고 심어놓게 되면 내일 봄에 이제 싹이 트는데 이런 데서 나는 게 아니고 바로 요 밑에서 납니다. 여기서 나는데 지금 현재는 이거 다 이렇게 너무 자르면 저들이 이제 판매하는 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조금은 길게 했는데 심어놓고 나서는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줘가지고 여섯 가지가 나도록 해가지고 여기서 한 나무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눈이 몇 개 있는데 한 나무에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납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나면 봄에 자라가지고 여름철에 열매가 달립니다. 그러면 또 그해 수확한 가지들은 잘라내버리고 다시 또 밑에서 나는 놈들 또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자란 지상부들은 수확을 끝내고 가서 잘라버리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딸기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이거는 이 복분자는 좀 익으면 끔찜한 요거는 빨갛습니다. 아주 빨간데 좀 일찍 수확하지요. 그러니까 뭐 산딸기나 복분자나 비슷하게 수확하는데 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냥 뭐 몇 나무 정도 심으셔가지고 그냥 따 드시는 거는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고 제가 직접 권장하는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아니면 노지에 이래서 처음부터 500평, 1000평 재배할 수도 있지만은 좀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하기는 거북하면 다음은 10그루, 20그루라도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1년이면 바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거 내년에 올해 심어놓으면 내년 봄에 심어놓으면 내년에 열매가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 한 해만 더 있으면 주렁주렁 많이 달리는데 이 가지가 이렇게 많이 크게 되면 나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꼬치 주류 같은 경우를 넘어가지 못하게끔 박아가지고 줄을 쳐서 이 너무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그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심는 거는 이제 다른 걸로, 다른 거 이제 제가 동영상 많이 올렸으니까, 예, 다음에 이제 석류, 참, 다음에 두릅나무 심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한울롱을 천상부했습니다.